아, 좀 더 내려야 돼. 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요. 타짜 신의 손입니다. 한마디로 호구의 꽃이라고 불리면 돈 많은 가부라는 거죠. 바로 설계 들어가죠. 목표액을 얼마로 하면 좋겠어? 30만원 돼야 우사당도 토박금고 착하게 살지. 주연은 대길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똥 흔들면 4배라 그랬죠. 우수리 떼고 9억 9천에서 12개월. 너 빨래질 당한 거라고.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는 놈이야. 누가 고무한 걸 자고 있어? 당연히 모가지도 그래야지. 영화는 상당히 밝고 경쾌해요. 147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이지만 빠른 편집과 피디한 스토리 전개, 곳곳에 배치된 굉장히 다양한 유머들 때문에 한순간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죠.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그 도박하는 장면들 속에서 긴박감 넘치는 배신 또 배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물론 좀 이 화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영화의 감독은 써니와 과속 스캔들을 감독했던 강형철 감독입니다. 그리고 써니에서 사용된 음악이나 써니에서 사용했던 장면들 중에 일부를 이 영화에서도 또 다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나 역할을 맡았던 신승경 씨가 처음 등장하는 역할이나 그리고 오빠와의 관계도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추격전에서 사용된 나미의 빙글빙글 같은 음악은 이미 우리가 써니에서 한번 봤던 장면이나 봤던 음악인데 여기서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캐스팅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 영화 사실 처음에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빅뱅의 탑, 그리고 신세경, 이하늬 씨가 주인공을 맡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들 하셨죠. 하지만 최승연 씨야 뭐 이미 포화 속으로에서 한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연기 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발성도 되게 좋고요. 사실 유일한 그의 단점은 영화를 보면서 아 저게 대길이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빅뱅 탑의 얼굴이 자꾸 보인다라는 거. 배우 최승연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돌 빅뱅의 얼굴이 자꾸 보이니까 영화에 몰입이 되다가도 안 되고 글쎄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경 씨 역시도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능동적인 줄 알았지만 약간은 수동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그 색깔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 영화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하늬 씨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하늬 씨나 신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큰 배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역할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극찬을 받고 어떤 때는 이제 욕을 좀 먹었었는데 이하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역할을 드디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백치미도 있고 푼수 같지만 또 때로는 되게 냉정하고 뭐또 그런 느낌.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글래머러스한 전지현.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죠. 연기력에 대한 불신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굉장히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캐릭터들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영화 써니에서 신인 배우들을 데리고 사실은 연기력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은 전혀 없는 영화였잖아요. 그만큼 강영철 감독이 연기 디렉팅에 대해서는 아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 얘기가 나온 김에 캐스팅 되게 화려합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배우들은 각자 주인공을 한 번씩 했을 정도로 단독 주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비중은 적지만 모두가 굉장히 제 역할을 되게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길지만 장면들이 지루하지가 않고 연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카메오도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요. 왕의 남자의 감독인 이준익 감독이 초반부에 그 강남 그 하우스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도박을 좀 하는 약간 찌질한 어떤 그런 반역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여진구 씨가 카메오로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3편이 만들어진다면 글쎄요 여진구 씨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되게 사연 있어 보이는 캐릭터로 아주 짧지만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야겠죠. 이 영화의 단점. 영화 굉장히 길어요. 147분입니다. 화장실 꼭 다녀오시고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2편이라는 거죠. 1편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1편의 색깔과 2편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1편은 약간 좀 싸늘함, 비정함, 어떤 그런 좀 냉철함이 많이 처절한 느낌이 강한 영화라면 2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모든 그 사건들이 사실 사건 자체들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인공 대길입니다. 대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도 찌르고 집에서 도망가야 되고 막 그러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굉장히 여유 있게 뭐 아는 고향 선배를 만나서 뭐 하우스에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야부도 부리는 등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대길이 자체는요, 심지어 그 고강렬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 따먹으면서 복수를 한다든지 호랑이 굴에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든 사건들을 되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긴장감이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아 쟤 됐다 저 새끼 된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저러고 말겠지 뭐 쟤는 또 할 거야 이길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해요. 도박 영화입니다. 화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투의 1, 2, 3, 4, 5, 6, 7, 8, 9 뭐가 장땡이고 뭐가 굿땡인지 모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냥 정황상 넘어가세요. 아 그리고 스토리상으로 되게 우연에 기대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다거나 사건이 어떤 우연히 해결이 된다거나 이야기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만 그 스케일들을 아무래도 묶으려다 보니까 생긴 약간 단점 같아요. 캐스팅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 영화 이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 굉장히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배우 이경영 씨입니다.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모든 한국 영화에 너무 많이 출연하고 계세요. 좀 질리죠. 그만큼 또 이 영화에 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SNL의 게임 가게 아저씨인 김원혜 씨인데요. 벌써 오랜만에 또 명량, 해적, 그리고 타짜 신의 손까지 모든 영화에 다 출연을 하고 계세요. 다 합치면 거의 지금 한 3천만 관객 정도는 동원을 하지 않을. 근데 반대로 어떤 특정 그 조연들이 자주 등장을 하면 좀 질리는 맛이 있는데 어떤 영화에서든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김원혜 씨 같은 경우에는 명량에서도 그렇고 해적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영화 타짜에서도 그렇고 사실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만의 캐릭터가 사실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원혜 하면 어떤 역할, 어떤 성격, 어떤 대사 이런 게 사실 쉽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극중 속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서 자주 등장하지만 질린다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그 점이 김원혜 씨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기대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의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1편과의 비교인데요. 그게 굉장히 또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감독인 강영철 감독이 자기만의 색깔을 완전히 녹여냈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대단한 용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1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2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1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럴 것이고 2편이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강영철 감독의 색깔이 잘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겠죠. 1편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못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촬영, 미술, 편집, 연기까지 모두 다 훌륭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가 원작 타짜처럼 4부작까지 만들어진다면 글쎄요, 에일리언 시리즈처럼 다른 감독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녹여서 한 편 한 편 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은 시리즈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타짜 신의 손 리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도박은 재미로만 치시고요. 재미로만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막 손목 걸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게 내 치마 짧은 여자는 안 믿어요.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는 놈이야. 누가 도모한 걸 대고 있어? 당연히 모가지도 그래야지. 벚꽃 칩시다.